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차! 영차! 드디어 나도 이제 포켓몬빵을 구했으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포켓몬빵 먹고 스티커도 확인해봐야지. 가기 전에 잠깐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좀 타다 갈까? 근데 저거는 뭐지? 사이렌헤드인가? 사이렌헤드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운동을 열심히 하자. 근육을 키워서 사이렌헤드를 잡아먹을 거야. 그나저나 이 미끄럼틀 운동하는데 굉장히 거슬리는군. 에이! 미끄럼틀 치워버리게. 운동하는데 미끄럼틀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아니,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해. 그나저나 너는 사이렌헤드가 아니라 설마 메가폰이야? 근데 몸이 언제 이렇게 많이 운동을 한 거지? 거북이인가? 맛있겠군. 야, 메가폰 나는 먹는 게 아니라고. 배고파. 도망쳐. 네, 안녕하세요, 공투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괴물 친구는 바로 레오빈 치블 작가의 메가폰 친구인데요. 메가폰 괴물 친구는 사이렌헤드처럼 사이렌이 아주 거대하게 달려있는 사이렌 괴물입니다. 이 친구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트레버 앤더슨 작가가 아니라 레오빈 치블 작가가 만든 괴물이란 건데, 이거 저번 영상, 예전에 제 영상에서 나왔던 근육 사이렌헤드 친구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주 근육을 키운 몸짱 근육 메가폰 친구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근육 메가폰 친구 만나보러 가시죠. 자, 일단 우리의 오리지널 레오빈 치블 작가의 메가폰 친구는 사이렌헤드가 변형이 돼서 엄청나게 커지고 비만 체형을 가지게 된 사이렌헤드 괴물이라고 하는데, 메가폰 친구의 특징으로는 여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바로 엄청나게 큰 사이렌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오리지널 메가폰 친구부터 소환시켜 볼게요. 와우, 제 앞에 지금 오리지널 메가폰 친구를 소환시키니까 역시 엄청나게 큰 사이렌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육식을 즐겨하는 야생동물처럼 언제든지 이 네 발을 이용해서 뛰어갈 수 있게 땅을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배 쪽에도 이렇게 또 다른 팔이 있어요. 이 팔을 이용해서도 사냥을 아주 잘할 것 같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빨간 색깔 불빛을 내뿜는 안테나까지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주 작은 사이렌. 맞아. 한 이 정도 크기가 원래 사이렌헤드의 사이렌이거든요. 우리 메가폰 친구는 등 뒤에 사이렌헤드의 사이렌을 달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친구 비만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역시 몸을 보면은 살짝 뱃살이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메가폰 친구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봐야겠죠. 와우,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방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근육질의 멋진 몸을 가지게 된 우리의 메가폰 친구. 그런데 이거 방금 전에는 덩치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여기 도시가 비좁았는데 갑자기 근육을 얻게 되니까 덩치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이거 방금 전에 그 덩치들이 다 지방이었던 걸까요? 자, 한번 옆에 일반 사이렌헤드 친구 소환시키면은, 오, 사이렌헤드 친구랑 비교하니까 확실히 우리 근육 메가폰 친구의 덩치가 더욱더 부각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근육 메가폰 친구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폰, 너 운동 열심히 안 했구나. 오호, 갑자기 메가폰을 울리면서 이야, 엄청나게 빠르게 쫓아와서 와우, 아령으로 막 공격을 하는데요. 오, 굉장히 근접 공격을 화려하게 하는 격투가 스타일의 괴물 친구입니다. 와, 일단 제가 지금 무적 모드를 켜놨는데, 오, 우리 사이렌헤드 친구한테 한 대 맞을 때마다 넉백이 엄청나가지고, 이야, 이게 뭐야, 한 방 완전 멀리 날려버리는 우리 메가폰 친구. 이야, 나 어디까지 가? 어? 메가폰 친구한테 맞으니까 갑자기 다리 위로 이렇게 올라와졌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메가폰 친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메가폰 친구의 비밀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메가폰으로 변신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메가폰으로 변신했고요. 일단은 우리 메가폰 친구 가만히 있을 때도 근육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그리고 움직일 때는 이야, 아주 멋있게 걸어갑니다. 오, 아령을 들고 있을 때는 또 기본 포즈가 바뀌고요. 와우, 아주 멋있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우리 메가폰. 그리고 뛰어가는 모습은, 오, 완전 빠르게 뛰어갈 때도 아령을 놓지 않고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근육
근육을 키워야 돼. 자, 그리고 아령을 들고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아주 멋있는 포즈를 취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메가폰. 이 상태로 뛰어갈 수 있어요. 뭐야 아니 이거는 자세가 좀 웃긴데요. 호호호. 아니 이 자세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뛰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점프는 와우, 역시 다리 근육이 엄청나서 그런지 점프력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격은 이런 식으로 오호, 펀치와 발차기를 섞어가면서 멋있는 격투기를 보여주는데요. 이야, 아래 태클이랑 로우킥, 그리고 메가폰 박치기, 앞차기, 와, 오호, 그리고 강력 펀치까지 사용하는 우리 메가폰 친구입니다. 방금은 기본 공격이었고 우클릭 공격 한번 해볼게요. 오, 우클릭 공격은 메가폰을 울리면서 박치기 공격. 오, 이거는 청각도 같이 공격하는 기술 같아요. 귀가 굉장히 아픕니다. 메가폰 친구는 확실히 근접 전투가 화려해서 그런지 추가적으로 다른 비밀, 스페셜 비밀 기술은 없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우리 메가폰 친구의 전투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근육 메가폰 친구와 싸우게 될 괴물 친구는 바로 와우, 덩치가 엄청나게 큰 오리지널 메가폰 친구인데요. 과연 오리지널 메가폰과 근육 메가폰이 싸우게 된다면 누가 이길지, 대결의 결과는 오, 서로 지금 메가폰으로 일단 기선제압을 하고 있어요. 이야, 그런데 확실히 오리지널 메가폰 친구의 메가폰 공격을 맞으니까 우리의 근육 메가폰 친구도 힘없이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오, 우리 근육 메가폰 친구는 근접 공격이 주력기인데 이거 메가폰 공격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뭐야 박치기 한 방으로 밀려나는 우리의 오리지널 메가폰 친구. 오, 다가가서 긴 팔을 이용해서 근육 메가폰을 공격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갑자기 둘 다 근접 공격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원거리 메가폰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야야야, 너네들이 지금 누가 더 소리 큰지 싸우고 있는 거야? 일단 지금 우리 근육 메가폰 친구 오리지널 메가폰 친구의 메가폰 공격을 맞고 구석에 박혀있는데 어? 오, 뭐야? 뭐라? 갑자기 이렇게 포즈를 자랑하더니 오리지널 메가폰 친구를 제압했습니다. 역시 근육 메가폰은 오리지널 메가폰 친구의 강화 업그레이드 버전인 걸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근육 메가폰 친구와 싸우게 될 친구들은 바로 근육 사이렌 헤드, 오리지널 사이렌 헤드 이만 사이렌 헤드 친구입니다. 과연 새 괴물 대 근육 메가폰 친구가 싸우게 된다면 누가 이길지, 대결의 결과는 이야, 일단은 오, 근육 메가폰 친구가 메가 사이렌 공격으로? 뭐야, 순식간에 오리지널 사이렌 헤드 그리고 비만 사이렌 헤드, 근육 사이렌 헤드까지 이렇게 해치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니 근데 이거 일반 사이렌 헤드가 너무 힘없이 쓰러진 거 아니야? 야 사이렌 헤드, 너 괜찮은 거 맞지? 야 사이렌 헤드 이렇게 치워주시고, 야 이거 우리의 근육 메가폰 친구 전투력이 상당한데요.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레인보우 사이렌 헤드 군단입니다. 레인보우 사이렌 헤드 군단 대 근육 메가폰 친구가 싸우면은 누가 이길지, 대결의 결과는 오, 역시나 우리의 근육 메가폰 친구 먼저 엄청 큰 메가 사이렌으로 이렇게 기선제압하고 펀치 공격으로 마무리. 그리고 나서 아주 멋있게 퇴장을 하는데요. 아니 정말 메가폰 친구가 안 그래도 강력한데 근육까지 붙으니까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괴물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싸우게 될 우리의 사이렌 헤드 친구는 바로 카툰 사이렌 헤드와 메카 사이렌 헤드 친구. 카툰화가 진행된 사이렌 헤드 친구도 강력하고 메카화가 진행돼서 로봇이 된 사이렌 헤드 친구도 엄청나게 강력한데 과연 우리 근육 메가폰 친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최강의 사이렌 괴물은 누구일지, 대결의 결과는 와우, 역시나 메가 사이렌 공격으로 와 카툰 사이렌 헤드 사라졌고, 오 뭐야, 와 아니 이걸 버텼다고? 우리 메카 사이렌 헤드가 안되겠다 싶었는지 모든 걸 없애버리는 핵폭발 자폭 공격을 했는데 갑자기 몸을 웅크리면서 폭발 공격을 막아냈어요. 우리의 근육 메가폰 친구 이거 너무 대단한데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근육 메가폰을 뛰어넘을 사이렌 헤드 괴물은 아마 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주 멋있고 강력한 근육 메가폰 친구를 만나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저의 괴물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